자, 이번 시간에는 풀트윌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핸드를 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해요. 호라이즌 타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중지손가락을 세이프핸드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중지손가락으로 발리송을 눌러서 블레이드가 아래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주고요. 여기 있는 약지를 잡아줍니다. 새손가락이 세이프핸드를 쥘 수 있도록 검지손가락은 다시 접어줘요. 약지와 중지손가락으로 세이프핸드를 쥐고 있죠? 이 상태에서 중지손가락 위로 발리송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약지손가락으로 발리송을 눌러서 블레이드가 아래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주고요. 다시 검지손가락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새손가락으로도 잡았죠? 그리고 나서 검지손가락 위로 발리송을 올려주시고 검지와 엄지로 세이프핸드를 쥐신 다음에 펼치면 되는 기술인데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호라이즌 타라고 중지손가락을 세이프핸드 위로 빼는 것,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검지손가락을 빼는지 중지손가락을 빼는지 헷갈리실 거예요. 중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지손가락으로 눌러서 내릴 때 세이프핸드이 빵과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발리송을 내린다 라고만 생각하고 중지손가락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블레이드가 펼쳐질 텐데요.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라 좀 더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금 검지와 중지손가락으로 세이프핸드를 쥐고 있죠? 여기 접고 있는 약지손가락을 세이프핸드에 대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총 세 손가락이 세이프핸드를 잡고 있죠? 검지손가락을 접어두세요. 중지, 약지랑 세이프핸드를 쥐고 있죠? 이 상태로 중지손가락 위로 발리송을 올려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을 하면 호라이즌탈 중지 빼고 이런 식으로 중지손가락 위로 발리송을 올린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검지손가락 위로 올려야겠죠? 약지손가락으로 발리송을 내리시고 여기서도 똑같아요. 세이프핸드이 땅과 수직이 되도록 블레이드가 땅 아래를 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접고 있던 검지손가락을 다시 세이프핸드에 두신 다음에 약지손가락은 다시 접어주는 겁니다. 그 힘 그대로 받으면서 위로 발리송을 올려주는 겁니다. 검지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으로 세이프핸드를 쥐신 다음에 중지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접어줘야겠죠? 그리고 펼치면 되는 기술입니다.